오늘은 미감이 뛰어나고 편리한 유리포트 이야기예요. 속이 환하게 보이는 유리와 스테인리스 재질로 걱정이 없이 사용하는 전기포트. 뚜껑도 통째로 열려서 사용하기 더 편리해요. 저는 전기포트 세척 관리가 불편해서 그냥 범람 주전자를 물 끓일 때마다 인덕션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단미 유리 전기포트를 만나고 주방도 감성이 더해졌어요. 차 거름망 내장 뚜껑이 우려진 재료를 깔끔하게 걸러줘서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일 때 편리해요. 뚜껑이 완전히 열려서 세척 관리가 정말 편하거든요.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인리스의 연마제 제거 관리가 필요가 없어 사용이 쉬워요. 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고정이 되어 있어 사용할 때 안정감이 들어서 더 좋더라고요. 단미 제품들은 사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할수록 디자인도 예쁘지만 성능이 만족스러워서 더 좋아지고 있네요. 유리포트라 투명해서 내용물도 잘 보이죠? LED 터치 방식으로 조작이 무척 간편해요. 어려운 건 딱 싫어하는 전데 직관적인 터치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겨울철엔 확실히 전기포트가 있으면 유용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감기 걸릴 때 계속 레몬 생강차 끓여가지고 마셨거든요. 용량도 800L로 부담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겨울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대추차를 타서 마시는 루틴이 있거든요. 아주 뜨겁게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단미 유리 전기포트를 사용하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힐링타임을 갖게 되네요. 물코가 길지 않아서 드립이 잘 될까 싶었거든요. 직접 드립 커피도 내려보고 실험해봤더니 튀지 않고 물줄기가 곱게 내려오더라고요. 신미감 높여주는 드립커피가 완성됐습니다. 보리차 좋아하는 우리 가족 단미 유리포트 덕에 제가 매일 잊지 않고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주니까 가족들이 아주 좋아해요. 거름망이 뚜껑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넣고 바로 구워주니 번거로움이 없어 매일 사용하게 되네요. 귀찮은 거 싫어하는 저에겐 요즘 최고의 꿀템 노릇을 톡톡히 해주네요. 하루를 마감하는 주방 마감 시간입니다. 100도씨로 구연산을 넣고 팔팔 끓여주면 포트도 세척이 되어 위생적이고 저는 끓인 구연산 물로 싱크볼을 세척해줘요. 배수구 뚜껑도 소독해주고 수세미에 또 뿌려주고 싱크볼에도 부어주면 반짝반짝 관리할 수 있어요. 미감도 좋아 어디에 두어도 눈길이 자꾸만 가게 되는 단미 유리 전기포트. 보온 기능도 되고 온도 조절도 쉬우니까 전기포트를 찾으시는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